반갑습니다. 고조선 멸망 뒤 유민 일부는 고조선 남부와 해안을 중심으로 부여에서 유입된 세력과 연합해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다른 갈래들은 고조선 북부에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비나 오한으로 불리며 할거했습니다. 크게 보면 고조선 후예들은 고구려부와 선비 오한부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 선비 오한부는 다시 모용부, 탁발부, 우문부, 탐부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선비족은 1세기에서 6세기 대흥한 산맥 북부에서 출발하여 점차 남하하여 만주 지역과 요동에 널리 퍼져 있던 민족으로 발흥합니다. 그리고 흉노 이후 막북 초원에서 중국으로 대이동하여 중원 대륙의 정복 활동을 펼친 민족입니다. 그리고 선비족의 유물은 대부분 요동과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귀 시절에는 위서의 기록에 따라 선비산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서의 기록에서는 선비족은 원래 흉노가 살던 곳보다 동남쪽인 요동 만주 북부와 남부에 살며 흉노에 복속되어 있었고, 흉노가 멸망하자 독립하여 중국 북부에 침입 정복하여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비족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중국으로 남하하여 지금의 내몽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중국 대륙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족들을 정복해가던 선비족은 한족의 문화를 접하고, 한족은 선비족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한족과 선비족이 점차 융합되는 호한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화북의 북위와 북위원을 세웠는데, 선비족의 북위를 이어 북주 북제는 남쪽의 한족들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대륙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북주의 선비족들은 복속된 남조의 한족들에게 선비족의 성씨와 문화를 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선비족의 원류는 지금의 하얼빈 서쪽 근처에 있는 산의 명칭 이름으로 대선비산이라는 명칭이 만주 원류고가 쓰여질 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후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비는 중국 서북방 지역인 산시성과 간수성, 화웨이성을 접하는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역 지역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비족은 흉노가 약해진 틈에 흉노로부터 독립하여 만주와 요동에서 세력을 키워 중원 북방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북방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뭉뚱그려 동호라고 불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족의 동남쪽 일파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선비족은 기원전 시기에 흉노에 복속되었었습니다. 그 후 흉노가 분열하자 독립하여 세력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가 되자 흉노의 세력이 약해져 선비족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족 일파들이 선비족에게 가세하여 선비족의 세력은 강대해진 것입니다. 그 후 2세기 반경 단석계가 등장하여 선비 제국의 통합에 성공하여 세력이 매우 강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단석계 사후 선비 제국에서 우문선, 모용선비, 탁발선비가 서로 독립하여 세력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후 우문선비, 모용선비, 탁발선비는 북위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선비족은 중원과 만주의 징금다리 지역인 하북성을 정복하여 화북지역을 제패합니다. 그리고 문화론적으로는 중원의 언어와 문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북주 때는 청나라 여진족이 한족들에게 수치스러운 변발을 강요했던 것처럼 선비족들도 피지배인 한족들에게 선비족의 풍습과 선비족의 성씨를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선비족들이 중원에서 왕조국에서 확실한 지배층이 되어가는 과정은 선비족이 북위를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북제, 북주, 수나라, 당나라까지 선비족의 무천진 팔주국
광농 집단들이 중원의 지배자로서 한족들은 피지배민족으로서 계속 피지배민족으로서 계속 개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조의 지배층으로 두각을 나타내던 관농 집단은 순수 선비족들끼리만 결혼을 하였으며 이러한 풍습은 수나라의 양경과 당나라 이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탁발부, 모용부, 단부, 우문부, 홀북부, 독발부 이들 6개 갈래 선비족 중 정체성이 가장 강한 부족으로는 탁발부와 모용부이고 단부, 우문부는 우한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홀북부, 독발부는 본래 선비족에서 나왔다고 하며 남양이 망하고 북이에 귀속됩니다. 이외 모용부로부터 나와 서천한 토요콘도 선비계인데 현지인 강인도 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족 탁발부 북이는 439년에 화북을 통일하여 이후는 남북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중국 한족 남조를 정복하고 북조와 북제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비족의 북이는 한자라는 문자를 가진 한족의 풍습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한족 성씨를 쓰며 한족 문화를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당시 중원의 한족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복된 피지배족 한족이 얻을 수 있는 높은 직책들은 한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조의 우문태는 몽골 제국과 여진족 청나라가 피지배민족인 한족들에게 했던 정책들처럼 피지배민족인 중원 한족들에게 선비족 풍습을 강요하고 선비족의 성씨를 쓰도록 강요합니다. 그 후 수나라 양견이 북조를 이어받습니다. 수나라 양견은 선비족 우문부가 세운 북조의 외척인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북이 때부터 포함된 지금의 내몽골 지역인 관중과 농서지방의 무천진 군벌은 선비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부터 내몽골에 포함되는 관중과 농서지방은 선비족들의 고향이며 북이 때부터 북조를 거쳐 계속 무천진 출신 선비족 팔주국 관농 집단이 한족인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선비족의 다얀씨는 북조의 귀족이며 선비족 팔주국 관농 집단의 출신의 당의 이연도 선비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비족이 중원을 제패한 후 선비족이 있던 요서 지역의 민족은 당나라 후기에는 그란족이 출현했고 또한 그란족은 요나라를 세우며 중원 한족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발해 지배를 받던 여진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은 발해가 그란족에 멸망하고 여진족이 다시 그란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워서 중국인들을 정복하고 북송을 멸망시킵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